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공군 장병들의 따뜻한 마음이 열매를 맺어 서해의 외딴 섬 말도 주민들은 그들의 오랜 소원이던 배 한 척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깃배 한 척도 없으며 더욱이 육지와 왕래하는 배마저 없다는 말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학생들과 군인 아저씨들은 134만 원의 성금을 거두어 12톤짜리 디젤 발동선을 만들었는데 배 이름은 금복호라고 붙여졌습니다. 말도는 인천에서 뱃길로 170리나 떨어져 있는 휴전선 부근의 작은 섬입니다. 이 외딴 섬에는 겨우 2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제 발동기까지 달린 사랑의 선물을 맞이한 섬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공보부가 마련한 경제개발 전시장에 200만 번째 관람자가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장에는 그동안 외국 귀빈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이 참관했는데 홍정철 공보부 장관은 이날 200만 번째로 들어와서 뜻밖의 행운을 차지한 김영덕 씨에게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울산 정유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14회 나병의 날 행사가 서울 신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나병의 날은 1954년 불란서 의회에서 채택한 것이 그 기원인데 이날을 제정한 목적은 나환자들도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하고 치료해 주자는 것과 나환자를 멸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관념을 버리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재 외국인 원조단체에서는 나환자들을 찾아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이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나환자라고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치료가 끝난 음성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월남에서 베트콩을 무찌르고 돌아온 청룡 용사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던 해병대 모범 하사관 일행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생산 공장들을 돌아봤는데 맥주 공장에 들려서는 베트콩을 무찌르고 나서 시원히 목을 축이던 맥주의 제조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방직공장을 돌아본 이들 일행은 우리나라 방직공업이 크게 발전돼 있는 것을 봤고 또 장글화를 만드는 공장에 들려서는 장글화를 신고 적을 찾아 밀림을 끼치던 그때 생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주로 없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또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전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이 전투기는 헬리콥터처럼 밀림 같은 곳에서도 마음대로 내려앉고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월남전 같은 장글 전투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